친구들 안녕. 저 반갑다. 오늘 13강 한국사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은 고구려와 수나라, 여수, 그리고 고구려와 당나라, 여당 전쟁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야. 교과서 54, 56페이지야. 좀 촬영이 늦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좀 뒷부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먼저 6세기와 7세기 사이에 좀 국제 정세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 당시 상황이 어땠냐? 먼저 첫 번째,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 그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 요 지역에 대해서 고구려라는 백제가 신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 수나라는 중국을 재통일했어. 원래 여기가 전부 다 나눠져 있었지? 근데 그거를 수나라가 통일을 한 거야. 자, 우리가 볼때 원래 고구려의 전성기 이렇게 잘 나갔지만 고구려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데는 고구려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말인 거 아니? 고구려가 한참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위진남북쪽. 그중에서도 5호 16국 해당될 쪽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중국이 혼란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고구려가 자신의 세력도 더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거지. 즉, 고구려의 전성기는 중국의 혼란기고, 만약에 중국의 혼란기가 종료가 되었다. 이거는 곧 고구려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결국에 이러한 상황에서 수나라는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는 상황에서 신라는 이제 고구려랑 백제가 계속 공격하니까 수나라의 고구려의 정벌을 요청하게 돼. 신라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고구려 좀 공격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백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랑 수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원래 고구려한테 복속되어 있었던 수많은 유목민들 전부 다 수나라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보고 수나라 쪽에 붙고 있었다. 결국에 주변국들은 전부 수나라에 복속한 거야. 신라는 아예 고구려 좀 공격해주세요. 그러고 백제는 눈치만 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유목민족들까지도 전부 다 수나라에 복속되니 고구려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었다. 고구려도 다른 민족과 같이 항복을 해서 수나라 아래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위진남북도시를 통일했던 이 엄청나게 거대한 수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냐, 그두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구려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그래서 고구려한테 수나라를 통일한 수문제가 편지를 보내 그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지방이 비록 땅이 좁고 사람이 적어도 만약 왕을 쫓아낸다면 내가 비어둘 수가 없으므로 내 부하를 선발해 그곳에 가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만약 왕이 새롭게 마음을 고쳐 행실을 바꿔 법을 따른다면 곧 짐에 좋은 신하인데 굳이 재주 있는 사람을 고구려에 보내겠는가?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 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고구려에 만약 왕을 쫓아낸다면 내가 너를 쫓아낼 수도 있다. 그리고 내 부하를 거기다가 가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마음을 고쳐먹고서 행동을 바꿔가지고 나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그럼 나의 신하가 되면은 내가 굳이 내 부하를 보내겠냐? 그럼 너 고구려 다스리는 거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야. 아주 굴욕적인 내용이다, 그지? 엄청 도발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 자, 왕이 요하의 넓이를 믿고 있지만 넓이가 요하의 넓이가 어찌 창작만 하겠으며 고구려 인구의 많고 적음이 어찌 남조의 진만 하겠느냐? 짐이 만약에 잘못을 징책하려 한다면 많은 힘을 필요로 하겠느냐? 무슨 말인 거니? 야 고구려야, 너왜 우리만 무시하냐? 너 요하 랴오광이라고 하는 강이 지금 수나라랑 고구려 사이에 있어. 너 그거 믿고 우리가 못 넘어올까 봐 그거 믿고 까부는 거지? 야, 그런데 너 요하가 넓어봤자 중국의 창장강, 너 양쯔강 봤어? 그게 훨씬 넓어. 너 고구려 인구 많다고? 야, 너 남조의 진, 나는 위진남북조를 통일하면서 남조의 진도 멸망시켰어. 너 근데 고구려 인구 많아봤자 남조의 진만큼 많아? 너 만약에 내가 잘못을 질책하려 한다, 너 내가 만약에 쳐들어간다고 치면 너 많은 힘도 필요 없어. 고구려?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당시에 수나라였습니다. 자, 이러한 문서를 받았을 때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거야. 항복을 해야 된다? 아니다, 싸워야 된다. 뭐 말이 많았겠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인들이 내렸던 선택. 와, 선생님은 아직도 이런 고구려인들의 이런 사고방식 대단하다고 생각해. 먼저 수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고구려는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하니 랴오광 서쪽에 있는 요서 지역을 말갈족 군대와 함께 힘을 합쳐서 먼저 공격하는 엄청난 이벤트를 보여주게 된다. 결국에 수 문제는 뭐 참을 수가 없지. 막 간혹 막 진짜 막 가득 허세 가득한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우악 팍 때려버리는 거니까 수 문제로도 정말 당황했을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수 문제가 고구려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쳐들어왔던 수 문제의 침입은
바로 실패하게 되니 왜? 이때 홍수, 풍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준비했던 군대들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어. 결국에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수나라의 1차 침, 수 문제의 침입은 바로 실패하게 되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 문제 다음에 등장하는 황제가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만만치 않은 황제였지. 그 황제 이름은 바로 수양제였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에 오른 아주 정신 나간 친구였지. 이 친구는 바로 고구려. 절대 참을 수 없어. 그냥 무조건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자기의 위신을 높게 세우려고 노력했던 바로 사람이 수양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양제가 1차 고구려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어마무시한 군대를 뭐 이끌고 온다. 총 113만 명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전투 병력만이고 그걸 보급해주는 부대까지 따지면은 뭐 병력이 뭐 200만, 300만 정도 됐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을 정도니까 뭐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지. 113만 명이란 건 얘들아. 단일 전쟁에도 이 정도 병력이 투자가 되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20세기 와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까지 가서야 기록이 깨져.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앞으로 1000년, 뒤로 1000년 사이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을 한 게 수나라의 고구려 침입이야. 수군과 육군을 동시에 고구려에 파견을 했다. 자, 이러한 수나라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고구려는 어떻게 했냐? 고구려의 방어체계를 보자면 당시에 고구려에는 이쪽 요하, 랴오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1차 방어선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 수많은 산성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중국군, 수나라군을 막는 거였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겠지.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이 좀 먹혔나 봐. 그래서 수나라 군대가 이렇게 고구려의 산성을 공격하는데 잔뜩 막혀 있었어. 지지부진한 거야. 113만 명이나 동원했는데 이 방어선을 뚫지 못한다. 이거는 수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양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30만 명 정도 뛰어내는 거. 지금 고구려의 대부분의 병력들이 요동 방어선에 있어서 수나라가 넘어오는 것들을 여기서 다 막고 있어. 그렇다면은 우리는 병력이 많으니까 한 30만 명 정도를 별도의 군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있는 성들을 다 깨부시는 게 아니라 30만 명 정도는 다이렉트로 평양성으로 달리자 이거야. 그러면 고구려의 병력은 우리의 병력보다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사가 여전히 30만 명을 뺀다고 하더라도 수나라는 80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80만 명을 막느라 힘이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이쪽으로 쳐들어가는 30만 명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고 평양성의 고구려 왕을 잡는다면 이 전쟁은 수나라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수나라 장군과 수양제의 생각이었지. 어때 얘들아? 굉장히 인상적인 전략이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고구려의 영웅이 있다. 여러분 그 인물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이야. 자, 이 을지문덕 장군은 이 수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30만 명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야. 이 30만 대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 바로 유인 전략을 사용한다. 바로 이렇게 싸울까 말까 싸울까 말까 싸울까 말까 하면서 약을 올리는 거지. 그러면서 때로는 싸워줬다가 싸우면은 막 지는 것처럼 도망가자 해서 막 도망가고 그래서 정신없이 따라오고 또 싸웠다가 또 후퇴하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적을 평양성 가까이까지 유인을 했던 거야. 수나라 군대는 싸웠다가 안 싸웠다가 싸웠다가 안 싸웠다가 굉장히 지쳤을 거야. 굉장히 피곤했지만 그래도 일단 굳은 생각이 있었어. 무슨 생각? 일단 평양성까지만 가면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이었어. 왜냐? 당시 평양성에는 평양성을 향해서 수나라 수군들이 배를 타고 오고 있었거든. 그래서 육군이랑 수군이 평양성 앞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고구려를 점령해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을지문덕에 싸울까 말까 싸울까 말까 유인 전략에 당하면서도 꾸역꾸역꾸역꾸역 평양성까지 가고 있었어. 그런데 또 이 수나라 친구들이 30만 명이 급하게 다이렉트로 평양성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급부대가 따로 없이 자기가 먹을 군량미를 스스로 등에다가 짊어지고 평양으로 달려갔었어. 왜냐? 일단 평양성까지만 앞에 가서 수나라 수군을 만나면 걔네들이 밥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의 밥만 가지고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짊어지고 가라 이거야. 그런데 사람이 얘들아 열흘, 15일, 20일 정도 먹을 짐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봐. 무기들도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군대 가면 이렇게 완전 군장하겠지만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짊어지고 고구려의 유인 전술을 당하면서 꾸역꾸역 전진하는 거야. 얼마나 체력적인 소모가 컸겠니.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은 실제로 수나라 군대들이 밥을 버리기까지 했대. 그러니까 수십 킬로미터 진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당장 오늘 내일 먹을 밥만 남기고 막 밥을 막 몰래 막 땅에다가 묻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한 상황에서 전진했던 거야. 수나라의 피로가 누적되고 을지문덕 장군의 전략은 점점 더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당시에 고구려의 군대, 당시에 고구려의 군대가 평양성에 온 수나라 수군을 격파한다.
수나라 육군보다 수나라의 수군이 먼저 평양성에 도착했어. 그런데 수나라 수군의 장군이 평양성을 딱 보아하니 고구려를 얕보는 거야. 지금 고구려 군대는 대부분 요동 방어선에 묶여 있을 거다. 그럼 이 평양성 이거 수나라 수군 혼자만의 힘으로도 점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수나라의 수군만 하더라도 당시 숫자가 4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 어마어마한 숫자지. 이 군대를 이용해서 평양성을 깔끔하게 점령하면은 굳이 육군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수나라 수군의 힘만으로 점령한다면 이 수나라에서 막 100만 명이 넘는 육군이 하지 못한 거를 나 혼자서 해내는 거 아니냐? 그럼 나의 공이 더욱더 크겠지라는 생각으로 성급하게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던 거지. 고구려의 평양성은 여러분이 지금 자료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성이 여러 겹이야. 한 겹, 두 겹, 이런 식으로 내성과 외성 같은 걸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도 고구려 군대가 수나라 수군을 유인했다고 해. 그래서 일단 수나라 수군들을 전부 다 고구려 성 안으로 유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방에서 공격해서 수나라 수군을 기습해서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수나라 수군은 패배하고 도망갔어. 그럼 육군 입장에서는 이제 믿을 거는 수군밖에 없었어, 그치? 일단 육군은 지금 당장 유인 작전에 걸려서 힘들더라도 평양까지만 가면 수군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평양성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군 지금 있었는데 없어졌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을지문덕은 어떻게 하냐? 을지문덕은 거짓으로 항복하고 염탐해. 수나라 육군이 굉장히 힘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을지문덕은 이제 거짓으로 항복할 것처럼 수나라 군대에 가서 수나라 군대의 약점이 어떤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밥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눈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캐치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속마음으로는 웃고 있었겠지. 나의 유인 작전이 먹혔구나, 이 바보 같은 놈들. 이제 끝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을지문덕, 평양성 앞에까지 왔지만 감히 평양성을 공격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수나라 육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수나라 육군 대장인 우중문에게 편지를 보내니 그 편지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을지문덕의 시야. 자, 그대의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동달했도다. 여태까지 네가 이긴 전쟁에서 공이 이미 높으니까 만족할 줄 알고 그만 돌아가면 어떻겠니? 이런 시를 보냈다. 이거 얼핏 보면은 수나라 장군인 우중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을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의 뜻을 깨닫고 막 땅의 이치도 깨닫고 공도 많고 막 만족할 만하다 막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비꼬는 거지. 왜 여러분도 게임 같은 거 했을 때막 자기가 이기고 있는데 상대한테 와 정말 게임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고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비꼬는 거지. 그래서 약간 우중문을 치켜 세워주면서도 또 약간 자존심을 긁으면서도 비꼬는 그런 오묘한 그런 감정들이 이 시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자, 결국에 이 시를 딱 받은 수나라 장군, 안 되겠구나, 이미 이거는 넘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평양성을 눈앞에 두고 다시 요동 지역으로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수나라 군대, 우리가 가만히 둘수 없겠지. 결국에 돌아가는 수나라 군대를 팍 공격하게 되니 그 전투가 그 유명한 수당 전쟁의, 아니 여수 전쟁의 최고의 전투, 바로 살수대첩이 되겠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전투라고 봐도 돼. 돌아가는 수나라 군대를 살수, 살수는 지금의 청천강입니다. 항상 선생님이 요즘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 청천강, 지금의 청천강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크게 격파했어. 약 30만 명의 군대가 총 2,700명만 남아서 도망갔다 그러니 완전 전멸이라고 볼수 있지. 거의 대부분의 수나라 군대를 박살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살수대첩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살수대첩이 무슨 청천강에 물을 틀어 막아서 청천강에 물을 막 댐으로 폭발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물에다가 이렇게 막다 휩쓸려가지고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유행하던 좀 전설 같은 이야기고 사실 역사적으로는 맞지는 않아. 살수라고 하는 청천강 유역에서 싸운 건 맞지만 뭐 댐을 만들어서 막 물을 터뜨리고 막 그래서 막 물로 막막 수공 막 파도풀처럼 이렇게 공격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었다. 아마 물가에서 싸워서 아마 수나라 군대가 쉽게 도망갈 수 없었을 거고, 그 쉽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제 약간 가둬놓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었다. 뭐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수양제는 1차 칭일 때 정말 뼈저리게 패배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도 버릇을 못 고치고 2차, 3차 계속 공격하는 거야. 거듭된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하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러한 누적되는 고구려 원정의 피로로 인해서 결국에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수전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밌지? 자,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이제 당나라야. 자, 수나라 이후에 당나라가 등장했어. 당나라는 초창기에는 고구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어. 수나라가 끝나고 당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당시에 당나라 내부의 혼란을 정리할 때까지는 약간 고구려랑 친한 척했단 말이야. 물론 고구려 절대 믿지 않았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당시에 고구려는 언젠가 당나라가 쳐들어올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미리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았다?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시에 요동 지역에 있었던 이 요하 라인에 있었던 이 굉장히 많은 산성들을 하나하나 다 이어가지고 긴 성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천리장성. 당나라를 막기 위한 것이었어. 중국은 만리장성, 고구려는 천리장성. 그리고 이 천리장성을 쌓는데 큰 공을 세웠던 담당자가 바로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거야. 고구려의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장군이다. 자,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천리장성을 쌓았어. 그런데 고구려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정변을 일으켜서 귀족들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장악했어. 스스로 왕이 된 건 아니야. 다만 권력을 장악했어. 자, 그래서 이러한 틈을 타서 고구려 지금 정치적인 난리가 일어났구만.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구만. 이렇게 해서 그러한 상황을 틈타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당태종. 그래서 고구려 침공. 이런 식으로 고구려에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역시 산성을 중심으로 고구려는 당나라를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겠지. 당나라는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상황이었고. 자, 고구려가 자랑하는 천리장성과 요동방어라인. 그런데 문제는 이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 수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군대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나라가 훨씬 잘 싸웠나 봐. 그래서 당나라는 고구려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요동방어라인의 요동성, 대감성 이런 라인들 전부 다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 요동성이랑 대감성이 뚫린다? 그러면은 이제 요동방어라인이 무너지고 요동방어라인이 무너지면은 당나라 군대는 거침없이 평양성으로 진군을 해올 것이야. 자, 이 상황에서 그런데 정말 뜻밖의 성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게 되니 그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안시성이라고 하는 점은 사실 아까 말한 요동성이나 백암성에 비하면 되게 작은 성이야. 그런데 이 조그만 성에서 당태종의 침입을 약 60여일 동안 막아내.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낸 장군의 이름이 양만춘이라고 하는데 양만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고구려 사람인지 아니면 후대에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롭게 붙여진 건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설왕설래가 있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들어는 봐두자. 맞지? 안시성 전투와 관련 있는 인물로 한번 알아주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지 간에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내는 전투가 뭐다? 안시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안시성 전투에서 우리가 당나라를 막아냄으로 인해서 당나라 역시 고구려의 침공의 그런 야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당분간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고구려가 막는 것을 공부했으니까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구려가 어떻게 수나라와 당나라를 막아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고구려의 산성 방어 체계 우리 한번 알아보자. 참고로 첫 번째. 튼튼한 성벽이 있어. 고구려는 이렇게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서 적이 왔을 때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벽을 구성했다. 이런 내용들 교과서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또 성벽이 되게 튼튼했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성벽의 돌멩이가 쐐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안쪽에 이렇게 쐐기 모양이 있고 그 쐐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아넣는 모양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거를 공격해서 일부 지역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성벽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는 그러한 견고하게 촘촘촘촘촘촘촘 쌓여져 있는 구조가 바로 고구려의 성벽 구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청야전술이랑 산성 간의 연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청야전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청야전술, 그러니까 즉 야, 들야, 청, 풀을 쳐. 그러니까 들을 푸르게. 들에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청야전술이야.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에 쳐들어올 때 이쪽 지역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농사 짓고 먹을 게 많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성 바깥은 아예 다 비워버리는 거야. 먹을 걸 한 개도 남겨놓지 않고 다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중국 군대들은 멀리서 와가지고 먹을 걸 들고 와야 되지. 그러면은 먹을 걸 들고 오는 게 부족하면 주변에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주변에 먹을 건 전부 다 성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이동해온 중국 군대의 군량이나 보급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청야전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은 배고프게 하고 우리는 성 안에서 배부르게 먹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지. 너희들이 요새 많이 쓰는 말로는 뭐 존버 이런 말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쓰던데 그런 식의 약간 버티는 싸움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전술이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산성간의 연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요동 방어라인을 이야기했잖아. 이 요동 방어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이 요동, 한 개 성 뚫는다고 넘어올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 성을 뚫고 간다 그랬을 때, 다른 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이 다른 성에 있는 애들이 뒤를 와서 공격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고구려의 산성 라인을 뚫으려고 그러면은, 한 개만 뚫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라인에 있는 것들을 거의 전부 다 무력화 시킨 다음에야 뒤로 이동할 수 있어. 왜냐면 그래야지 뒤쪽에서 협공을 안 당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런 산성 간의 연계 역시 고구려가 굉장히 강력한 산성 방어 체계를 갖췄다는 것의 일환으로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튼튼한 성벽, 그리고 청야 전술, 그리고 산성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막았다는 거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나라가 쳐들어오고 당나라가 쳐놓은 것을 고구려가 전쟁을 통해서 막아낸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수나라는 먼저 고구려가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한다. 모두가 수나라가 쳐들어올 줄 알았지만 그것을 그냥 뒤통수로 팍 치고 고구려가 먼저 수나라를 공격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 문제가 침입했지만 여의치가 않았고 진짜 위기는 수 양제가 침입했을 때 무려 113만 명이 쳐들어왔던 엄청난 전쟁이 있었지. 얘네들은 요동 방어라인에서 막혔어. 그래서 30만 명을 별도로 뚝 뛰어가지고 평양을 다이렉트로 공격하려 그랬는데 그 다이렉트로 평양을 공격하는 녀석들을 그냥 한번 팍 공격해버렸던 게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었고 살수대첩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나라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본색을 드러내서 당태종이 쳐들어왔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당태종의 침입을 결정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안시성 싸움이다. 이런 거 체크해놨을 때.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시성 싸움에서 물리쳤다. 그리고 이 당나라를 할 때 고구려의 대장은 누구였냐? 고구려의 대장의 이름은 바로 연계소문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고구려 전체를 이끌었던 권력자의 이름이 연계소문이지. 연계소문이 이 안시성에서 싸운 건 아니야. 안시성에서 싸운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후대의 기록에 의하면은 양만춘이고, 당시에 좀 옛날 기록엔 별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어찌됐든지 간에 연계소문은 전체의 리더지. 안시성에서 직접 자기가 싸운 건 아닙니다. 자, 살수대첩은 을지문덕이랑 연결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나라랑 당나라를 고구려가 모두 물리침으로써 우리 민족의 영토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고구려가 담당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이 뒤에 14강은 이제 나당연합이 일어나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내용이었지. 그 내용에 대한 영상은 아마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랑 같이 이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기말고사 여러분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